그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제를 하고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당사자들, 즉 서울중앙지검 측의 직접적인 해명도 추가적으로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했었던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인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서울고검의 감찰부가 현재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감찰을 막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의 감찰부,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감찰부에서 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무서운 거거든요.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 유심카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정진웅 부장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을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내부 감찰에 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 내용을 보고받은 고검장 입장에서는 김영대 고검장이 감찰 조속히 진행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감찰을 총괄하는 서울고검장, 김영대 고검장을 당시에 직접 찾아갔다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수사 중이라 감찰받기 어렵다. 이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방문 이후에 정진웅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들이 고검 감찰부에 전화를 안 받거나 휴대전화 전화를 아예 꺼놓는 등 감찰에 불응을 했다라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앙지검 수뇌부는 한동훈 검사장 기소 때까지 감찰 조사밖에 어렵다. 재차 감찰 연기를 요구했다라는 얘기도 쓰여 있고요. 그런데 한 전직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절차상의 위법 소지에 대한 감찰을 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는 자체가 감찰 사안이다 라고 매섭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바빠서 감찰에 응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답변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민 기자, 이에 대한 이 기사가 오늘자 조간신문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오늘자 조간신문을 오늘 취재해서 내일 소개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조간신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판단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재민 기자, 이게 사실이라면 가정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을 막기 위해서 중앙지검장이 감찰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조간신문 보도하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간신문들 일단 크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신문 자체에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이정현 당시 1차장의 반론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진위 여부를 알기 참 쉽진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고검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차례 다른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정진웅 부장을 고검에서 여러 차례 불렀지만 거부하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처음엔 이정현 1차장이, 당시 1차장이 이제 수사 때문에 바쁘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나서서 수사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도 화면에서 봤지만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결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일단 결과 때문에 안 되겠다. 결과를 먼저 만들어줘서 안 되겠다 하니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이 조간신문의 보도기도 하고 사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검찰 내에서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할 때까지는 바빠서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말이 맞다면요. 이게 물론 이제 전제를 여러 가지 깔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한동훈 검사장을 일단 뭐 무조건 기소한다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때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에 독이 있으면 열매에도 독이 있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법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밀어붙여서 결과를 낸들 과연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은 듭니다. 해당 신문은 이게 어떤 중앙지검 차원의 압박으로 해석을 했는데 당사자들의 해명이 나오면 소개해드리고요.